소속신앙으로 계속 내려왔습니다. 네. 그래서 한 마을마다 유명한 네. 무속인이 한 분씩 계셨죠. 네. 그래서 무속인에 관련돼 있는 이런 역술에 관련돼 있는 게 있고요. 또 저처럼 공부를 해서 상담을 하는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. 네. 근데 이제 역술에 무속인으로서 내려오신 분들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함부로 입으로 담기 좀 그래서 그건 네. 제하고 네. 사주학으로 가겠습니다. 네. 그걸 명리학이라고 하는데 네. 사람은 각자 태어날 때 여덟 자라는 걸 가지고 태어납니다. 네. 그죠? 네.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 네 사주가 그래 맞아요. 네 팔자가 그래서 그래 네.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. 그죠? 네. 자 그런데 이 여덟 자를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과 잘하지 못하는 것을 나누어서 네. 잘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게끔 풀이를 해주는 게 저희들이 하는 일입니다. 네. 그래서 무조건 맹신하는 것도 저는 반대입니다. 네. 그렇다고 너무 멀리하는 것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적성검사라는 걸 하셨을 겁니다. 네. 농부 나왔던 적 농부 전 농부 나왔어요. 네. 농부도 나왔고요. 근데 그 농부라는 범주 안에 네. 선생님도 들어가 있었고요. 화학자도 들어가 있었고요. 네. 뭐 여행 가이드도 들어가 있었어요. 네. 근데 농부와 선생님과 가이드가 같나요? 맞아요. 그죠? 네. 그러니까 조금 신빙성을 못 가집니다. 그죠? 그런데 사주는 직접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맞는 부분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가려내기도 합니다. 네. 그죠? 그래서 얘기합니다. 어? 아닌데요? 반대로 어, 네 맞아요. 무슨 인형처럼 이렇게 네. 즉 희한한 건 맞는데 안 따라요.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잘 이용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이 될 건데 왜냐면 사실 내 인생이 아니라 각자의 인생을 대신 설명해 주는 사람이거든요. 이때 잘 듣고 어드바이스, 조언 같은 걸 듣고 잘 따라간다고 분명히 좋아지는데 네. 자, 우리들이 조언을 할 때 이런 걸 많이 합니다. 직업, 건강, 네. 그다음에 연애, 결혼, 네. 가족에 관련된 네. 뭐 돈 이 얘기 많이 합니다. 근데 아까 직업 얘기했듯이 네. 이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물을 때 전 어떤 일이 잘 맞아요? 무슨 일 해야 돼요? 이것도 묻지만 네. 연애, 결혼, 가족에 관련된 얘기 많이 합니다. 맞아요.